오케이 오케이. 좀비가 많다. 저 또 좀비 있네. 자, 조심조심. 일단 내 대신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그로를 끌은 다음에 이제 대문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일단은 어그로조 투입! 자, 헬기는 상승 후, 일단 헬기, 좀비 빠지는 거 보고, 앞쪽으로 와서 우린 내려서 갑시다. 총 튄다, 총 튄다, 총 튄다, 총 튄다! 자, 바로 옆에 암살 당했어! 저격 쏘다! 헬멧은 주세요,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이거 헬멧은, 여기 안 떨어지면은 돼. 시체는, 한번 이 시체, 헬기 타고 있는 시체 어디 그래? 그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원샷에 간대. 저격수 위치 파악됩니까? 레드님 갑시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포트 챙기고 옵시다. 레스큐 레스큐 레스큐. 지금 통신 누굽니까? 반균이요. 선생님 그 뭐냐 본부에 보고하고 일단은 뭐냐 후속조치 뭐냐 밟아요. 좀만 떨어져 있겠습니다. 카피. 여기는 항공팀 여기는 항공팀 본부 본부 들리는가? 본부네 거리가 멀어서 본부 연락이 안되는 것 같은데? 좀만 그럼 가까이 가겠습니다. 카피. 빨리 그 갖고 가야겠다. 너무 많아. 에키님 어서 오세요. 비상. 수류탄. 우리 수류탄? 난 수류탄 안 챙겼지. 바나바 갑자기 멈췄습니다. 수류탄. 그거는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수류탄 앞에. 오케이. 본부. 지금 나 수류탄 없어. 여기는 본부. 오케이 본부. 현재 저격수한테 저격 당하고 있다. 현재 아군 도장 하나. 와, 렉이 너무 올리는데? 비엠님? 얘기하세요. 좀비 때문에 지금 무전 어렵습니다. 예, 본부가 알았답니다. 조치는? 그런 거 말 없습니다. 이런 미친! 그 뭐냐 항공정찰로 저격수 위치 확인 바람. 알겠습니다. 반대쪽 있어 멀리. 대장전 카피. 근데 저 렉이 너무 걸리는데? 나도 잠시만 목숨 걸고 이거 좀 낮춰야겠어. 탄 걸렸습니다. 탄 걸림. 이런 미친? 뭐 탄이 걸려? 총기 수입 똑바로 안 합니까? 한 방에 끄네, 한 방에. 아, 렉! 됐어. 아따, 힘들다. 오른쪽. 우리 이거 템 파밍을 하겠어요, 이거? 전방. 렉 걸려서.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 사양을 좀 낮춰야 되나? 아니 사냥 낮추든 안 낮추든 지금 렉이 걸리는 거 같아. 좀비 수가 너무 많아. 얘는 좀 살짝 빼주죠. 뭐고 있어요? 죽으라 고마 죽으라!
자, 어그로 팀이 어그로 끌고 있는 건가? 좀비가 끝없이 나오는데? 적 차량 발견. 적 위장막 발견. 하피. 사일 좀 나. 그 네드니 나 사일 좀 나 잡아볼게요. 야 씨. 지도에 표시하겠음. 쌈? 일단 좀 낮춰야겠다. 렉이 너무 걸린다. 버디 디스커넥티드 프롬 유어 채널. 잠만 잠만 나 화면 안 보이는데. 잠만 나 화면 안 보여. 좀 낫나? 좀 나은 것 같기도. 지금 오는 건 없습니다. 카피. 지도에 점 확인 바람. 카피. 다음 명령은 없는지. 어 일단은 뭐냐 어그로 팀 어 뭐냐 일단 어그로 팀 확인 바람. 네, 어그로 팀이 이제 좀비 어그로를 좀 끌어주고 있는데. 이거 끝없이 나오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이거 되게 되나 이거 계속 나오잖아. 한둘이 얘네 벌써 마지막 사창이야. 그냥 뛰어갔다 와야 되나? 일단 이거만 잡고 들어갑시다. 마지막 산천이 벌써 진짜 이거 한 몇천 발을 몇백 발을 들고 와야겠는데? 잠만 잡고 들어갑시다. 아니 아직 일단은 들어가서 보자고. 저쪽에 오른쪽까지 전망 하나까지 잡아. 끝! 고! 야 근데 렉 진짜 심하게 걸린다. 여기는 지상팀 지금 투입하겠다. 너무 좀비가 많다. 오케이. 안에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아하! 대체 여기서 얼마나 가면 된 거야? 아마 호텔 고객 다 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싶은데요? 야 씨 이건 들어가지를 못하잖아. 어 여기는 지상팀 지금 들린가? 들린다. 지금 그 헬기 탑승 인원 중에 지금 폭약 있는 탑승자 확인 바란다. 저거 저 호텔 무너뜨려야 될 판인데? 시체는 확인 불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인해서는 없는 걸로 확인합니다. 어 망했네. 상공에서 헬기. 아군 헬기? 아군기인가? 아군 적군 확실히?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 들어갑시다. 민간기로 들어. 들어가지마. 오케이. 야 좀비가 이거 한둘 있는 게 아니잖아. 좀비가 완전 미쳤네? 저 뭐냐 레드언니 탄없다고 저쪽에 저 헬기한테 얘기해. 어 여기는 지상팀 지금 지상에 있는 탑승팀 탄이 없다고 합니다. 레드언니 몇 발이 남았는데요? 한탄창하고 13발. 카피. MXC다. 안타깝게도 통화는 없다고 알림. 내가 진짜 저 위원회 놈들 모조리 부숴버릴 거야. 어우 뒤로 빼. 야 우리는 뭐 공습권 같은 거 없어요 네드님? 있다 어 공습권 같은 것이 만들겠네. 탄 끝! 탄 없어. 아 네드님 한번 어그로 끌어볼래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챙기고 올까? 네드님 네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여기 한 번씩 변하고 있어 걸림. 카피. 야이 개 똥떡들아. 어! 내가 바로 어! 모바일 사고 안 나게 됐습니다. 뛴다! 뛴다! 권총 그딴 거 없어? 그냥 뛴다? 위험하면 바로 빠지도록. 카피. 근데 이거 도대체 보급품이 어디 있다는 거야? 보급품이 어디 박혀 있다는 거야?
Buddy joined your channel. 아니, 그 뭐냐? 보호품 어디 밖에 있다는 거야? 와, 돌겠네. 좀비 이빨 오네. 지상층이 하나 있어. 아니다. 지상층? 참, 너 뭐 같구만. 야, 목숨 걸고 뛰댕기고 있어 지금. 아, 무거운데. 좀비 아직 내 있는 거 모르지? 아, 그리고 어그로 팀은 확인 못했다고 알림. 1층에서도 하나가 확인된다. 참 열. 네드요 지금 탄 다섯하고 알림. 그럼 네드님 빠지고 그 헬기로 어그로는 좀 더 끌어줘. 권총 없어요. 헬기로 어그로 끌라고요? 예, 헬기 밑으로 좀 적은 비행에서 어그로 좀 끌어요. 아, 이거 가기 싫은데. 지금 정문 쪽에 좀비 한 명 들어간다고 알림. 하피. 돌겠네. 돌겠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보호품이. 아니 보호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이건가? 상공 2m 유지하도록. 기소 올려, 기소 올려, 기소 올려, 기소 올려. 너무 넓어서 한 명으로 파밍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총도 없거든요. 총은 장식품이거든. 다 뒤져봤어. 이제 방이란 방은 웬만한 방은 다 뒤져봤어. 없어. 미치, 도대체 보급품은 어디다 던져놓는 거야? 이 정도면 만족하는 셀? 예스. 없는데? 여기는 내도에 투입하겠다. 오바. 하피, 현재 찾아봤는데 1층 아무리 뒤져도 없다. 이거 뭐야, 뒷방까지도 없는데? 이제 슬슬 나가야 될 것 같다. 렉 계속 걸리는 거 보니까 좀비가 이빠이 있네. 우와, 신난다! 좀비들이다! 어디야, 저쪽 능선에서 태워줘! 잠깐, 이건가? 이게 보급품이야? 아니잖아! 이쪽 말씀이신지? 아, 저쪽 그 뭐냐, 저쪽 능선 위! 뛰어가는 중 확인 바람. 오케이! 야, 없어! 아까 거기는 이제 그니까 보급품 어딘지 확인되는데. 고립됐다고 알림. 위치 확인. 위치 뭐냐 브리프 말함. 1층. 1층! 그 뭐냐 2층 쪽으로 뭐냐 계단 올라가 달려. 레드는 태우러 갑시다. 레드님 그 뭐냐 베란다로 나와요. 할 수 없다고 알려. 불가능하다는 거. 어디세요 레드님? 안에 지금 고립됐다고 알려. 2층 베란다로 올 수 없는지. 아따, 좀비 더럽게 많네. 현재 헬기 뭐냐 베란다 수색 중. 베란다로 나오기 바람. 대신에 우린 쭉 가봅시다. 나왔다 빨리. 현재 헬기에선 파악되지 않음. 아, 나 2층 저기 있다. 3층 저 꼭대기 발견. 저 있네요. 꼭대기 왼쪽 꼭대기. 힘들라나? 뭐냐, 네드님 1층으로, 뭐냐, 2층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일단 대기. 좀비가 심히, 뭔 인해전술을 하고 앉아서? 영상을 더 낮춰보자. 구름 낮추고.
비활성하고. 그림자 없애고. 지금 배치를 찾았다 빨리. 어? 뭘 찾았다고? 아이템을 찾았어. 버프, 야 씨 버프 왜 저기 있어 미친. 반짝하겠네. 야 보호품 발견, 보호품 발견. 싫어요 싫어. 뭐야? 아 저기 뭐야 왜이래? 어 레고냄새. 레고냄새 떨어졌나? 네. 야 방탄은 씨 방탄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가나 했어요. 3총으로 좀비 안 올라왔나? 야 벌써 좀비 올라왔다. 저 밑에 좀비 밑에 좀비. 하나 하겠어요. 아니면은 잡고. 예. 저기서 저기서 올려 올려 올려. 나도 가자. 어쩔 수가 없다. 백신 한 개 챙겼어요. 어차피. 백신?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나중에 나중에 이거 뭐냐 정부 놈들하고 거래를 해 먹어야겠어. 백신 원가 안 쳐주면 먹어버린 다음에 여기서. 근데 오버팀 어딨지? 근데 오버팀은 통신이 통신을 안 하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뭐냐 그 모리팀 응답바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리팀 응답바람. 일단 텐션님 저쪽에 일단 상공으로 대기합시다. 죽은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냐 모리팀 응답바람. 어그로 팀 끌다 어그로 끌다 전멸한 것 같은데. 일단은 HQ 들리는가? 예. 어그로 팀 지금 시체 발견했거든요. 바로 받아온다고. 어디 어디 어디? 어그로 팀 시체 어디 있어? R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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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B. 저 밑에 아 저 시체 있네? 잠깐 저 저기 좀비 없다. 스카 텐션이 저 해변에 좀비 없다. 저 내려서 저 챙기자. 오드랑. 순간 없어요. 자 그 뭐냐. 그래 갑시다. 귀환.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냐 HQ 본부로 귀환하겠어 미상. 임무 실패했다고 알림. 백신 하나 챙긴 거 빼고는 대원이 많이 죽었다 알림. 묘지 좀 세워둘라 이상. 상부에 가볼게요. 앞이 초팀도 여기까지. 야, 야 근데 그 뭐냐 레드님. 네. 진짜 장렬히 전산 시체 보니까 좀 그렇다잉. 에그는 그거 꼭 그 하는 기분인데. 에스컴2 있잖아요. 난이도 이빨에 올려놓고 하는 기분인데. 항상 하나씩 둘씩 죽어. 항상. 항상 하나씩 둘씩 죽어, 마. 와, 이거 씨, 이거 견적이 안 나오네. 야, 무슨 인력을 뭐, 미션을 끝날 때마다 다시 채워야 돼. 아니, 방금 뭐 할까요? 일단은 기지, 기지, 귀환합시다. 아 그린다 오버. 현재 5상 중에 인간계를 확인했다고 하니. 설명 바람. 현재 레이더에 인간계 박수면 인간계는 없음. 작전 실행 중에 인간계가 상공을 나왔고 그 다음에 항구 쪽에 상륙해 있는 인간계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지한 레이더로는 민간기 확인이 불가하다. 야 그럼 결국에는 야 그 레이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건물 다시 지어야 되네? 야 우리 무슨 전세계 기술력 이거밖에 안 돼? 야 무슨 말도 안 된다 무슨. 야 이래봬도 야 국제 국제 뭐냐 국제단체인데 기술력이 그거밖에 안 돼? 어이가 없다 진짜. 레이더가 레이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 필요한데요? 무슨 A사 레이더.
그러게 말입니다. 에이사 레이더 달아갖고 마에 사드도 배치하지 왜. 사드 배치해가 여우부터 씨 머리야 아테네까지 쏘지 왜. 야 참 예산이 부족해가 어떻게 이러되냐.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전방에 보이네요. 엑스컴 연차가 예 엑스컴 처음 시작하는거죠. 야 우리 강화병도 해야돼. 개줘야 되나? 그래도 뭐 일단은 백신 하나 손에 넣었으니 갑시다. 레고님! 레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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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한 일이지만 뭐냐 레고 2세가 전사했어. 예? 예 그땐 이제 3세요. 우리 아버지 품 어딨어? 잠시 한타파페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하오. 네드 아무렇다는 자야. 품 어딨냐고. 야 네드도 비행장교야. 그 아니 이 양반 뭐냐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 미국 갔다고. 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야 우리 아버지 미국 갔다고. 미안합니다. 대원들의 지금 운전한다. 멈춰가지만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백신 하나를 확보했어. 그 뭐냐 위에 연락해갖고 백신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지 확인 봐라. 백신 내가 먹을란다. 먹지 마 그거. 나 비켜. 아니 백신하고 고급 조끼하고 바꿀 수도 있어 어쩌면. 아 지금 내가 들고 있어. 아, 일단은 저 창고 안에 조심하시오. 백신 깨지면 골 아파. 절대 음식 맛있는 사탕 아니에요 저거. 아, 먹으면 안 돼. 알약처럼 생겨가 저거 뭐냐 막 목캔디 그런 거 아니고 먹으면 안 돼. 자 일단은 요번엔 그 안에 뭐 있던데요 네드님. 아 내가 정리할 거야. 일단은 제가 대충 살펴본 건 백신 일단은 백신이 제일 급해서 어 이거 백신이나 들고 왔고요. 예. 막 뭐 의료품도 한 몇십 개씩 있었는데. 예. 최대한 그냥 백신 위주로 챙겼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 많으셨어 일단은. 그래가 이번에 몇 명 전사했어요? 마이너스를 해보시오. 아, 아까 우리 가갖고 우리 뭐냐 고넨 형 네 명 다 왔나? 몇 명 출발했지? 한 요번에도 한 세 명 죽었네. 아 애새끼 또 오네. 여기서 한 세 명 또 죽었네. 야 무슨 사망률이 50%야? 그리고 야 나중에 결과로는 막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찍을 필인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고넨님 언제 죽으셨지? 고넨 죽었어요? 살아가 오셨죠? 살았어. 살아서 옆에 타 있었잖아. 뭐지? 일단은 뭐냐 마음을 좀 추스리고 뭐냐 엑스박스 하러 갑시다. 안돼요. 제트박스 아닐 거야. 아 제트박스 하러 갑시다. 그거 우리 1세 아버지 것이요. 안돼요. 건네지 마시오. 저도 사퇴입니다. 자 제트박스 아 건들지 마 1세 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유품이라고. 할아버지 유품이야. 야 할아버지 유품이야. 할아버지 유품. 할아버지 유품이야 건드리지 마. 야 심각하다. 지금 전부 다 총알 없죠 이제. 아 그거 백신 줘봐요. 넣어놨어. 백신을 뭐냐 우린 연구소가 없으니까 저쪽에 본부장관한테 넘겨줘갖고 한번 알아봐 어디다 써먹는 건지. 이걸로 네. 정부하고 거래를 해먹어야 했어. 정부를 삥 뜯어야겠다. 하이님 본부에서 뭐 공수부 안 해줘요? 가서 해줄 수가 있으세요? 형님 예 백신을 거기 거기에 있었잖아요. 예 그럼 거기가 호텔이죠? 예 보통 그런 데는 넓어가지고 피난처로 쓴단 말이에요. 예 터지면 그렇다면 거기 군인이 있었겠죠? 예 그럼 그 군인들이 아니 그럼 정부가 백신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근데 왜 처음에 정부 개발 기업이 백신이 없었다 했지? 몰라요. 야 이건 뭔가 정부의 흑막이 있다. 아 그거 인터넷에 구해온 거라니까 그거. 아 인터넷에 구해온 거야? 아 그래요? 미친 뭐 백신 인터넷에 뭐냐 뭐 할인가 파 뭐냐 가격 판매예요? 뭐 무슨 뭐... 홈쇼핑입니까 무슨? 그거 뭐냐 아마존에서 뭐냐 42억에 하나 팔던데. 42억에 하나를 판다고? 그럼 이거 야 이거 42억이라는 얘긴가? 나 비싼 뭐 뭔가 허술하다. 뭐 살 수 있나? 야 뭐 이렇게 하면은 정부한테 얘기해갖고
뭔가 야 백신 하나